안녕하세요. 신시아입니다. 저희 집 거실 정원에는 아기자기한 작은 화분들에 심은 식물이 많아요. 식물 선반 높이가 높지 않기 때문에 그 사이즈에 맞춰 넘느라고 작은 화분을 처음에는 선호하게 됐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계속 키우다가 보니까요. 작은 화분에서 식물을 키우면 좋은 점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화분에 계속 식물을 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드닝 경력이 점점 오래될수록요, 제 화분은 점점 작아졌는데요. 그럼 작은 화분의 매력과 장점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야기해 볼게요. 우선 작은 화분의 기준을 이야기해 보면요, 저는 기본적으로 10cm 지름의 화분은 작은 편에 속한다고 보지 않아요. 예전에는 화원에서 파는 식물 중에 10cm 정도의 플라스틱 연질분의 식물이 가장 작은 편에 속하잖아요. 그 화원에서 파는 가장 작은 10cm의 연질분의 식물을 집에 가지고 와서 다시 예쁘게 정갈하게 심어주려면은 그 식물도 워낙 너무 크게 생각되더라고요. 제가 요즘에 작은 토분을 사랑하는 무조건적인 이유는요, 무엇보다 더 많은 식물을 갖고 싶기 때문인데요. 아무리 작은 유묘로 시작해서 키워도 몇 개월이면은 어느새 너무 커버리니까요. 그래서 전 요즘에 화분 크기를 분갈이 할 때처럼 예전처럼 바로바로 늘려주지 않고요. 분갈이 할 때가 돼서 화분 구멍으로 뿌리가 나오면 그것만 잘라버리기도 하고요. 너무 화분 안에 뿌리로 꽉 차버렸다면 그 뿌리의 3분의 1 정도를 잘라줍니다. 그리고 그 흙만 새 흙으로 바꿔주는데요. 화분 크기는 같은 것으로 하거나 오히려 식물의 크기를 줄이기 위해서 더 작은 화분으로 옮겨주고 있습니다. 저처럼 더 많은 식물을 키워보고 싶은 분들의 마음과 같은 거예요. 식물에게 우리의 부동산을 너무 뺏기고 싶진 않거든요. 그리고 요즘 외국의 식물가게 식물들을 보면요, 더 가지치기를 많이 하고 통풍이 잘 되게 해서 해충도 많이 생기지 않게 만들고 여백의 미를 살린 식물들이 더 많이 보이더라고요. 예쁜 식물도 무성하게 자라기만 하면은 잡초처럼 보이기도 해요. 특히 베고니아처럼 뿌리 과습에 예민하고 통풍이 중요한 식물 같은 경우는요, 작은 토분에 심었을 때 가장 잘 자라더라고요. 예전에 플라스틱 큰 화분에 심었던 베고니아는 저는 정말 많이 죽였어요. 그런데 아주 작은 토분에 심은 베고니아는요, 너무 잘 자라더라고요. 물론 큰 화분과 통풍이 잘 되지 않는 플라스틱이나 유약 화분도 좋은 점은 있어요. 물이 천천히 마르기 때문에 물 주는 수고를 훨씬 덜을 수가 있고요. 화분에 흙물이 들지 않아서 편한 점도 있죠. 베고니아 같은 경우는요, 작은 화분, 특히 작은 토분에 키웠을 때 죽지 않고 건강하게 자라는 것을 제가 직접 경험했거든요. 또 작은 화분이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요, 새 잎과 꽃을 자주 볼 수 있다는 건데요. 참기름 마른 반짝반짝한 신엽 보는 게 우리 식물 집사들의 즐거움이잖아요. 식물은 화분이 크면요, 뿌리를 먼저 키우는데 우선순위를 둡니다. 식물의 몸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뿌리이기 때문인데요. 뿌리를 충분히 키우고 나서야 그제서야 새 이파리와 꽃을 내거든요. 그래서 저는 빨리 번식시키고 싶은 식물들이나 빨리 꽃을 보고 싶은 그런 식물들은 작은 토분에 심어줍니다. 목성 베고니아 같은 경우도요, 큰 개체만 꽃이 피는 줄 알았는데요. 작은 개체에서도 충분히 꽃을 만들 수 있더라고요. 제라늄이나 동백도 너무 큰 화분에 심으면요, 꽃보다는 이파리만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작은 화분이 좋은 이유는요, 이동의 편리함 때문이기도 해요. 단지 집안에서 화분을 옮기는 것 외에도요, 우리의 손목은 참 소중하죠. 친구에게 선물해 주거나 온라인 등으로 식물 판매를 하실 때도요, 큰 화분은 이동이 힘들어서 항상 제외했던 거 기억하실까요? 저는 온라인과 식물 마켓에서 판매를 많이 해봤는데요, 대부분 큰 식물은 정말 안 팔립니다. 큰 식물을 원하시는 분들은 따로 있어요. 보통 그런 큰 식물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한 식물 가게는요, 참 길거리에도 많죠. 그런 대형 화분을 취급하는 가게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식물을 소소하게 교환, 판매, 선물을 하려면 작은 화분이 아무래도 유리하죠.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요, 우리의 취미생활이 그저 소비적인 것뿐만은
아니라 생산적인 요소까지 있다고 보면요, 참 고무적인 일입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작은 화분이 좋은 이유를 살펴봤는데요. 무엇보다 저는 작은 화분이요, 귀엽고 예뻐서 제일 좋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식물을 분재처럼 만들고 싶다는 생각도 하는데요. 화분이 작은 만큼 또 물을 자주 줘야 되거든요. 한순간 이 작은 화분은 마를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하면요, 물을 잘 챙겨주셔야 돼요. 저처럼 물에 이틀에 한 번 정도는 담궈두고 저면관수로 키워보시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요. 그럼 위에서 물을 줄 때보다 작은 화분들이 훨씬 더 싱그럽게 잘 자랍니다. 큰 식물도 있어야 조화롭게 식물의 모습이 어울리기도 하죠. 저는 큰 식물은요, 저희 집에 있는 몇 가지 식물로 충분하고요. 그 이상의 식물을 드릴 때는 작은 화분으로 만족하려고 합니다. 다음에 또 예쁜 식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언제나 식물 질문 해주시면요, 답변 모두 해드리니까 질문도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